좀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혹시 다낭성 난소 때문일 수도 있다던데.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찐다는 말은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절대량이 되게 높은 거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먹는 습관도 문제예요.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밤늦게 많이 먹는다. 낮에는 안 먹어. 그냥 뭐 아침은 굳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건너뛰었는데 자기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 생각해. 근데 밤늦게 이제 먹은 것들은 다 살이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도 중요해요. 무조건 양을 적게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용물이 흰 색깔 음식들 있잖아요. 흰 색깔 뭐가 있어요? 튀김. 밀가루 음식들 정제된 곡식이잖아요. 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라면도 있죠, 빵도 있죠. 그런 것들이 흡수가 빨리 돼요. 소화가 빨리 돼. 소화가 빨리 되면 문제가 뭐냐? 공복감이 금방 오죠. 방금 라면 먹었는데 또 배고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흰쌀밥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색깔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야채, 그죠? 우리가 호두나 이런 견과류 이런 거 색깔이 있잖아요. 정제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천천히 돼요. 소화가 빨리 되면 인슐린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만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니까 인슐린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되니까 어때요? 공복감이 덜하잖아. 뱃속에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음식물들이. 그런 측면에서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떡볶이를 양을 조금씩 먹었다. 문제됩니다. 예. 아 근데 맛있어요. 저도 좋아요. 떡볶이 좋아하고 맛있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들을 봐가지고 내가 보면은 흰 색깔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럼 그걸 비율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밤늦게 많이 먹는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런 것만 실천해도 체중이 감소돼요. 그리고 체중 감소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리 주기가 돌아온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걸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안 된다. 계속 무월경이 있다. 막 얼굴에서 뭐가 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체중 조절만 좀 해도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예, 확 살찐 사람들 많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비만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이 인식하시고 식이요법하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많잖아요.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